유정현 교수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역시 첫 번째 면피의 NC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번째 NC의 키워드가 뭐냐 불통의 NC 이건 뭐 사실은 뭐 자타가 공인 자 실례했습니다. 자는 아닙니다. NC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불통이란 말을 그건 저 같은 이제 비판적인 학자나 외부의 어떤 게이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통의 NC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NC가 불통이나 NC를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뭐 박병무 뭐 공동대표가 열심히 자기의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자기는 절대 바지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 간담회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TL 그러니까 Throne and Liberty죠. 이용자 간담회 뭐 TL 미트업을 개최한다. 그래서 핵심 개발진이 게임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마련한 행사로 개발진이 주요한 어떤 건의사항과 현장점을 답변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통에 대한 NC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이런 거 노력 많이 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NC는 뭐 불통을 넘어서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늑대소년 NC 이렇게 불러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솝우화에서 늑대소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늑대소년이 그랬죠. 늑대가 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뭐 몽둥이 들고 뭐 이렇게 이 낫 들고 쫓아왔는데 아 죄송해요 뭐 테스트했습니다 뭐 군과 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두 번째도 늑대가 온다 세 번째도 늑대가 온다 근데 정말 네 번째 늑대가 왔는데 늑대가 온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이솝우화의 정말 탁월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또는 인간의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날카로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점에서 본다면 NC는 늑대소년 NC, 뭐 늑대소년 경영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불통의 NC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NC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발진이 쭉 이렇게 무슨 공유하고 청취, 뭐 의견을 청취하고 이걸 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더 식는 것을 느꼈다는 건 과거의 NC가 했던 수많은 소통을 위장한 많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페인팅이라고 할까요? 그 모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김태진 대표는 사내메일 통해서 그것도 이제 아마 추석인가 됐을 겁니다만 사내메일 통해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소통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C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메일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NC의 변화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소리조차도 듣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용자 그리고 사내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듣겠다는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보이지 않는 소리도 듣겠다. 이 상당히 저로는 그 당시에 제가 이 레토릭을 듣고 한바탕 감동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21년부터 뭐 22년, 23년, 올해 24년이든 3년 동안 결국 NC는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저를 주총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마이크 뺐고 뭐 어쨌든 시큐리티 다섯 명이 저를 어깨를 찍어 누르고 마이크를 뺏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김태진 대표가 고객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도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이미 문장화된 글입니다.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또 고객하고 이런 간담회 한다는 게 저는 사실 NC가 또 한 번에 뭔가에 보도자를 뿌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행위라고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NC가 벌이고 있는 이런 어떤 노력들, 특히 NC의 게임은 개발진이 이용자하고 대화해서 나온 산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흥미로운 아이템, 그동안에 게임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지탄하고 이걸 막 울부짖고 그리고 심지어는 NC 본사에까지 와가지고 환불부터 시작해서 그 부당한 어떤 확률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결국에는 안 만나주고 그리고 경비를 시켜서 밀어내고 뭐 이제 보안 요원이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떤 TL의 어떤 변화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사실 설득력이라기보다도 NC의 근본적 그동안의 불통의 NC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냥 씁쓸하게 그냥 웃고 넘어갈 뿐이다. 그래서 NC는 여전히 아마 불통의 NC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